저는 성북 청소년 문화공유센터의 인턴 사원 유상봉이라고 합니다. 2층에 위치한 동아리 모둠실은 동아리 모임, 회의, 스터디 등 다양한 소규모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3층에 위치한 콘텐츠 창작실은 센터에서 가장 넓은 공간으로 최대 사용 인원은 25명에서 30명 정도 가능합니다. 세미나, 회의, 동아리 모임을 하는 공간입니다. 지하 1층에는 합주실, 녹음실, 노래방이 있습니다. 합주실에는 악기와 앰프까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밴드 연습을 하기에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지하 1층은 인기가 많은 공간이라서 미리 대관 신청을 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유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문화기획 담당하고 있는 전수민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문화공유센터를 만들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성북구에서 이제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이 갈 만한 데가 딱히 많이 없잖아요.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문예체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네,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문예체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웹툰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친구들이 뮤지컬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저희 영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제작 프로그램, 음악하고 움직임 프로그램,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가장 친구들한테 반응 좋았던 프로그램은요, 웹툰 제작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뮤지컬 프로그램입니다. 이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즐거운 공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러 올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와서 더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뮤지컬 레시피가 10월 말에 공연을 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있으니까 오늘 경기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보여줄 팀은 누구인가? 어떤 팀부터 보여줄 건가요? 성북구 청소년 놀터 방과유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놀이 큐레이터 정혜란입니다. 이 공간은 2013년에 성북구가 최초로 이제 아동친화 도시로 선정이 되고 또 최근에 재인증 받으면서 이제 군의 청소년 공간에 대한 그 청소년들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아이들이 이름 명칭의 후보를 내고 그 후보를 가지고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받아서 선정된 이름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아이들이 휴식에 대한 그런 갈망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휴라는 그 단어가 좀 공감을 많이 이끌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과휴라는 명칭이 선정이 되었어요. 저희는 이 공간이 센터라든지 아니면 학원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진 않고요. 그냥 아이들이 와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있는데 소다부업 같은 경우는 직접 먹고 싶은 것을 선정해오고 재료 그리고 그것의 가격, 단가 그리고 개수, 뭐 최종 가격 같은 걸 아이들이 조사를 해와서 저희에게 제출을 하면 인당 3,000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먹고 마지막에는 본인들이 적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레시피를 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닷극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보고 싶은 영화 같은 거 아니면 요즘 아이들은 아이돌에 관심이 많아서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시간대랑 뭘 보고 싶은지를 신청서에 적어요. 그걸 또 제출하면 시간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 또 바다극장은 선생님들이 선정한 영화 그리고 그때그때 청소년 아이들이 선정한 영화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또 끝나고 나서 토론하는 그런 콘텐츠예요.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이 두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칭하는 것들도 이 두 가지예요. 들어올 때 방명록을 써요. 작은 쪽지에다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적게 하는데 더워서 물 마시러 쉬러 이렇게 오거든요. 여기는 이제 좀 시원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들리는데 저는 이 공간이 그냥 진짜로 그렇게 운영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여기서 머무르는 것도 더 좋지만 그냥 오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의 출입을 웬만하면 제한을 저희가 하는데 여기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무조건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공간인 걸 인식하고 편하게 와서 부담 없이 놀고 자고 쉬고 그렇게 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